대한예수교장들의 통합총회가 지난 6일 주요 현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제7차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이번 대응 지침을 통해서 교단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현실을 이해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기존에 발표한 교회 대응 지침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앞서 1차부터 6차까지의 대응 지침을 통해서 가능한 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전환할 것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교단 산하교회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